그 다음에 세 번째 로봇 인간이 나와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로봇 인간은 섹스 로봇인 게 나와요. 섹스 로봇. 섹스 로봇이라는 건 가정에 혼자 사는 남자나 여자들이 사는 로봇이야. 근데 같이 섹스도 할 수 있고 완전한 여자고 감성이 있어요. 감성이 있는데 한번 안 말을 해달라면 24시간 하는 거예요. 아이, 피곤하니까 고만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 무슨 이해가죠?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남편이 뵈기 싫어지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마의 언어만 바꿔놔도 안 말을 해달라 그러면 저녁마다 안 말을 해줘.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누라가 필요 없어져. 그 섹스 로봇 하나만 사면은. 무슨 이해가죠? 여자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해줘. 그 대신에 머리 색깔이나 얼굴이나 이건 본인이 그걸 살때 정하면 돼. 그러면 그런 로봇을 만들어줘요. 근데 피부도 똑같고 아이도 똑같아. 간결해도 감정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가지고 세게 꼬집으면 아프다 그러고. 그 대신에 시비를 걸거나 싸우는 일이 없어. 하지 말라 그러면 예스야.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를 하루 종일 봐라 그러면 하루 종일 개만 따라다녀. 개를 보는 거야. 영화 보여달라, 놀러 가겠다, 이런 말을 안 해. 돈 내놔라 소리를 안 해. 미장원 가겠다 소리를 안 해. 항상 머리는 아름다워. 왜? 기름기가 안 나오니까. 머리는 항상 한번 감아주면은 몇달 가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피부에 때가 끼질 않아. 한번 모욕시키면 몇달 가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 대신 인간과 다른 거는 섹스는 하지만은 화장실은 안 가. 그러니까 그 로봇가 밥을 하면은 굉장히 위생적이야. 반찬도 잘하고. 그리고 애를 보라 그러면 너무 잘 봐. 좋아,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이버 인간 때문에 사이버 로봇 인간이 등장하게 되거든, 좀 있으면은. 그 지금 앞으로는 의사들이 저 사이버 인간이 진단하면 오차가 없어요. 사이버 인간이 의사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딱 가서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한번 손나해 보세요. 손을 탁 사이버 인간이 잡으면 5만 병이 다 나오거든요. 당신은 간이 나쁘네요. 간 수치가 얼마입니다. 로봇가 다 얘기해 줘. 근데 그게 의사보다 100% 속도가 빨라. 다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손만 하면 딱 잡아버리고 쳐다 눈으로 맞부리면 모든 병을 이 컴퓨터가 이 로봇 인간이 다 알아요. 근데 생긴 건 의사하고 똑같은데 혹시 로봇 아닙니까? 그러면 아, 나는 아니에요. 이래 얘가.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로봇인지 로봇 의사인지 진짜. 근데 로봇 의사 진료비가 한 10배 비싼 거야. 정확도가 높으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지금 로봇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로봇 수술비가 일반 수술보다 몇배 비싸요? 5배. 그럼 부자들은 로봇 수술을 해요. 인간한테 안 해요. 실수를 하니까. 그래도 로봇 수술을 하는데 앞으로 로봇 의사가 진찰하는 데 가면요. 의사가 눈으로 나를 떠들떡 쳐다봐버리면 모든 게 안에 기계 장치에서 알아요. 그 다음에 손 한번 잡아봅시다 하고 딱 잡으면 그냥 모든 기록이 다 나와. 당 수치든 뭐든 다 나와. 맥박부터. 그러면 이 로봇 인간이 판단을 딱 하면 100명이 오차가 없어. 혼자 하냐? 혼자 합니까? 알고리즘. 전체 컴퓨터와 연결돼 있어. 병원의 전체. 그 다음에 빅데이터하고 연결돼 있어. 인텔리지. 응? 응? 아티피셜하고도 연결돼 있고, 응? 알고리즘하고도 연결돼 있어. 블록체인하고도.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야. 알파고라는 말은 컴퓨터가 여러 대 있다는 뜻이거든. 응? 그러니까 이런 의사가 앞으로 진찰하면은 환자 생존율이 아주 높아져. 오진 있어 없을까요? 없어. 그러면 이제 인간은 거기 할 일이 있어 없어? 이제 의사도 수술하는 것도 로봇이 하긴 하는데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면서 이제 진찰도 하고 공존하면서 치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실에 딱 들어가면 의사가 둘이 앉아 있어. 하나는 로봇이고 하나는 인간이야.
그럼 인간은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로봇 의사가 탁 앉아가지고, 아, 당신 이렇습니다. 당신 이렇네요. 아, 그래요? 이런 데가 아픈데, 아, 그래요? 로봇이 다 해답을 해줘버려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토르르 뽑아줘. 얼마나 편해요? 응? 가서 뭐 사진 찍으러 가세요? 뭐 하세요? 이런 게 줄어드는 거야. 아니겠지? 네. 로봇, 사이버 인간? 네.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오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 그래서 요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애가 지금 20대들이야. 맞습니다. 지금 40대들이야. 쟤들은 사이버 섹스 인간하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거의 독신이 많아, 그때는. 애를 잘 안 낳아. 이때는 애 하나 낳는데 1억씩 줘야 돼. 그러면 애를 낳지. 전부 섹스 여자들하고, 섹스 로봇하고 살려고 하지. 누가 남편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싸워가면서 살려고 그러겠어. 그 대신 애기를 낳으려면 섹스 로봇하고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남편은 있어야지. 알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삼각관계가 집집마다 있어. 너무너무 미인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부인도 직장 가. 남편도 직장 가. 집에는 부인이, 사이버 인간이 집을 지키고 있어요. 좋아 안 좋아요? 보이라 뭐 온도 다 보면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앉아가 밥해놓고 딱 있어요. 그럼 부부는 와서 그 사이버 여자 인간과 대화도 하고 이 마누라가 하나 스페어가 더 있는 거지. 그러면 여자도 편하니까 남편한테 조금 질투는 있지만 같이 살아야 되겠죠? 재밌어 없어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자.